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사진에 빠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길로 나누시는데 하나는 사진 자체가 좋아서 사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진기의 성능, 사진기 렌즈의 묘미 이런 데 빠져서 사진에 천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루트를 통해서 사진에 침착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사진은 참 귀한 사진이 왔습니다. 접사사진입니다. 접사사진. 이상헌님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사진의 재미, 묘사의 즐거움 이런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접사를 하시다가 접사에 빠지셨다가 접사 렌즈를 가지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인물 사진 찍을 때 105mm 포트레이 렌즈가 아니고 매크로 렌즈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5mm 렌즈는 적당한 촬영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크로 렌즈는 촬영 거리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매크로 렌즈의 촬영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쭉 들어가서 사람을 크로즈업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크로 렌즈로 인물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포트레이트에 지금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트레이트는 다음 기회에 이분이 사진을 좀 더 훌륭한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기회를 넘기고 오늘은 접사 사진을 보고 감동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리겠습니다. 야, 이 사진 보십시오. 길 앞잡이라고 하는 곤충인데 이 클로즈업 된 거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후레쉬 이런 것들이 특성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후레쉬로 촬영했는지 후레쉬 없이 촬영했는지는 저로서는 잘 판단하기에 힘이 들어요. 저 접사 전문이 아니어서 어떤 간에 이 곤충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색감 그리고 포커스 그리고 포커스 아웃.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 중에 포커시 하는 말은 포커스 아웃의 일본 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두 분 정도가 포커시는 본래 일본 말입니다. 포커스. 흐릿하게 하다. 애매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포커스. 포커시마스. 포커세마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일본어를 꽤 하는데 저의 뭐라 그럴까요? 사진을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혼돈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포커스 아웃과 포커시는 벨기에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주신 댓글로 가르쳐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왕나비의 크로즈업. 이분은 곤충을 크로즈업 하는데 대단히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털 하나하나, 그죠? 그 작은 곤충을 크로즈업 했을 때 느껴지는 섬세함. 이런 데 빠져서 지금은 인물 사진으로 위치 이동, 이것도 자기의 이제 활동 범위를 확장한 거죠. 대단히 고무적이고 근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색 긴 무슨 에나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누의 나방인 것 같아요. 이 묘사력 보십시오. 포커스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렌즈라는 것이 105mm이거나 55mm이거나 그 매크로 렌즈를 쓰시면 극도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또는 극도로 안 다가가지면 거기다 또 링을 꼽아요. 뒤에다가 링을 꼽아서 접사 링을 꼽아서 또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사계 심도가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극도로 얕아집니다. 극도로. 피사계 심도에 관계되는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잘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겁니다. 세 가지만 외우면 세 가지는 반대이니까 할 수 있어요. 길면 길수록, 렌즈가 길면 길수록, 다시 말해 망원 렌즈이면 망원 렌즈로 갈수록, 피사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죠? 피사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피사기의 심도는 얕아진다. 알겠습니까? 세 개 배우겠습니까? 길면 길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열면 열수록 피사기의 심도는 얕아진다. 그러면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관광렌즈로 가면 갈수록, 그죠? 피사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리개를 좁으면 좁을수록 피사기의 심도는 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만 외우세요. 한쪽만 길면 길수록, 라운렌즈를 쓰면 쓸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피사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그러면 극도의 피사기 심도를 얕게 하는 방법은 긴 렌즈에 다가가서 조리개를 열면 극도의 피사기 심도가 얕은 것을 찍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팁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한 7개 정도는 원만하게 외운답니다. 겨우 3개 아닙니까? 3개 정도니까 원만하게 외우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다. 아, 이거는 왕오색나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왕오색나비의 크로즈업, 이 묘사력 보십시오. 아마 이 상어님은 이 묘사력에 빠져서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접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그 황홀한 색깔, 그 미세세계의 황홀한 색깔들, 그리고 뭐 현란하게 그지없는 형태와 색에 빠져서 접사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자기의 옛날을 기술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케이스에 걸려서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접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접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카메라에 대한 메커니즘 같은 것을 대단히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보통 이제 접사할 때는 여러 가지 라이트를 쓰긴 하는데 라이트가 조금만 쐬어도 확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이 소형 라이트 또는 링 라이트 뭐 이런 걸 써가면서 라이트가 사박사박 이렇게 조금씩 터뜨려줘서 그 근접한 촬영을 원만하게 해낼 수 있도록 조리개의 양만큼 적당하게 후레쉬를 터뜨려주는 게 정말 테크닉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분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이거는 팔중이라고 하는, 팔중이라고 하는 곤충이네요. 눈 보세요. 묘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조금만 밀려나가면, 몇 미리만 밀려나가도 포커스가 아웃 되는 거죠. 예. 장수 말벌. 어우, 말벌도 찍으셨어요. 정말 대단한다. 그죠? 말벌의 얼굴에 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막 물이 묻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의 눈은 수천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나 봐요. 왜곡된 것들을 하나의 상으로 맺혀서 보게 되는 모양이죠. 애쉬 사마귀 뭡니까 이게? 애쉬 사마귀, 사마귀 부치. 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고 있으니 아마 안경을 써도 제대로 안 보이지만 이 보십시오. 이 묘사력. 이게 이제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사롭지 않아요. 네. 이 접사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삼각대도 잘 써야 되고 대단히 민감한 관계의 촬영이, 조금만 움직여도 또 구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수고스러운 작업이죠. 그런데도 이상헌 님께서는 아주 그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시간과 노고를 바쳐서 이런 촬영들을 해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사진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사진은요, 어이구, 왕잠자리. 이야, 왕잠자리에 눈을 크로즈업한 겁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야, 이 보십시오. 눈의 묘사. 망으로 이루어지는 눈의 묘사. 물방울. 근데 이 왕잠자리에 눈이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저기에 맺혀 있는 물방울. 물방울의 세계는 참 기가 막힌 세계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일본의 예술섬이라고 하는 나오시마에 가보셨습니까? 나오시마 옆에 테지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테지마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미술관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술관 안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나시면 나오시마 옆에 있는, 나오시마도 물론 예술 작품이 많지만 호박이 있잖아요. 그 일본 여류 작가 이름 뭐예요?
또 이게 명사침해가 작동합니다. 아, 그 호박 아줌마 있는데, 뭐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나오시면 호박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옆에 대지마가 있는데 대지마 미술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축물이 우주선 같은 건축물이 있고 하늘에 구멍이 두 개 뻥 뚫려 있습니다. 꽤 넓어요. 거기에 물방울이 흘러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그 작품 속으로 여러분 걸어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같이 경건해집니다. 예술 작품이 인간을 경건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인간이 만나는 그 물의 흐름,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주 작은 방울방울 물들이 모여서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흘러내려가게 되잖아요. 흘러내려가다가 앞에 먼저 흘러내려간 물과 만나서 또 뱀처럼 굴러가다가 또 큰 물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자연의 섭리 같은 것. 네? 우리가 또 물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일본의 예술섬 나오시마, 또 그 옆에 있는 테지마 근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란띠 좀 잠자리 수컷이네요. 암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와. 근데 이분은 어떤 잠자리의 전체를 크로즈업하기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을 크로즈업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커스 아웃, 포커시를 먹으면 그 뒤에 색조 같은 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매크로 렌즈나 이런 렌즈들의 특징이 이제 포커스 아웃을 기가 막히게 묘사해 주도록 렌즈를 개발해 놓은 거예요. 역시 105mm 렌즈도 마찬가지고 85mm 렌즈도 마찬가지죠. 이제 포트레이 렌즈 있지 않습니까? 85mm 포트레이 렌즈가 있고 105mm 포트레이 렌즈가 있습니다. 이런 렌즈들도 찍히는 사람의 묘사력도 중요하지만 포커스 아웃 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포커스 아웃 되라고 개발해 놓은 렌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85mm 렌즈와 105mm 렌즈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85mm 렌즈는 대개 여성을 찍을 때 사용합니다. 여성을 찍을 때. 105mm는 당연히 남성을 찍을 때, 남성 모델을 찍을 때 사용하죠. 왜? 105mm 렌즈는 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럼 망원 효과가 생기죠? 망원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코의 높이가 달라진답니다. 아시겠습니까? 85mm 렌즈를 찍는 것과 105mm 렌즈를 찍는 것은 코의 높이가 달라지죠. 이해되십니까? 망원 렌즈는 망원 효과 있잖아요. 역망원 효과라고. 그래서 망원 렌즈를 찍으면 코가 높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85mm 렌즈, 남성에게는 105mm 렌즈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검은 말매미충. 아, 이건 매미의 작은 이제 새끼 곤충이네요. 맵시벌. 의 자태. 이야, 이거 보십시오. 마치 이 발레리나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기가 막히네요. 작은 검은 꼬리 박각시. 이야, 이건 날아가면서 날으면서 꿀을 먹는 장면을 찍었네요. 저도 우연히 작년에 이제 암자 취재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할 중이야. 재작년이었나요? 작은 검은 꼬리 박각시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렌즈에는 24에 120 렌즈밖에 없었기 때문에 클로즈업은 하지 못하고 하여튼 이걸 찍은 기억은 나네요. 근데 이게 찍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박각시가 날아와야 되고 그것을 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걔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구도에 맞춰서 기가 막힌 촬영을 한다. 이거는 운도 따라야 되고 또 오랜 동안 곤충을 접한 경험치 이런 게 누적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찍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은 정말 기가 막힌 사진들을 접사 사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광대 노린재. 어이구 보십시오. 와, 광대 노린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냥 보통 아마 곤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크로즈업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군요. 그린색, 이 자연적인 그린색 너무 좋습니다. 약간 주황색 띈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예? 땅강아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귀엽다. 그죠? 땅강아지. 이야, 이 땅강아지 보세요. 이거는 그다지 이게 색조가 그렇게 현란하지는 않지만 아유, 땅강아지처럼 생겼다. 그죠? 예, 역시 클로즈업 눈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털보 깡충 거미 수컷. 아, 거미도 찍으셨습니다. 거미. 야, 거미는 왠지 좀 두려운 대상이다. 그죠? 생긴 게 특별하게 생겨서 우리한테는 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근데 이분은 꽃 위에 앉아 있는 거미를 찍으셨네요. 이 노란색을 띤 주홍색을 띈 거미와 그 뒤로 보이는 그린색의 조합. 그죠? 약간 대비 색깔이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야, 정말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명주 잠자리, 개미 귀신이라고 하는 곤충인가 봐요. 야, 개미 귀신의 이 이빨이라 그럽니까? 아유, 보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구만요. 이게 아주 작은 곤충이 아니고 커다란 강아지만 하나라면 진짜 무시무시하겠네요. 외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보리금 풍뎅이. 아이고, 이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 바이올렛 색깔, 이 보라색, 예? 이게 하나의 색깔이 아니다. 그죠? 요즘 이제 공급차를 보면 어떻게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자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이 색깔 정말 현란하네요. 예? 이런데 푹 빠져가지고 이 접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 접사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 접사 전문가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풍뎅이나 이게 풍뎅이를 어떻게 고정을 시킵니까? 놔두고 찍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 고정하는 다른 방법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잔혹한 방법이 아니기를 빌어봅니다. 야, 이 가만히 있는 놈을 찍기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나무 산루의 나방. 아이고, 역시 나방. 그러니까 나비와는 달리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든다. 그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클로즈업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눈은 눈대로 눈썹 위에 얼굴 털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박각시입니다. 박각시도 역시 무섭군요. 앞에 정말 아름다운 곤충들 많이 나오고 또 밤나무 누의 나방이나 박각시처럼 좀 무시무시한 것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접사사진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접사사진만 하세요. 그래서 접사의 즐거움에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곤충이거나 들풀이거나 들꽃이거나 이런 걸 찍으시는 분이 참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것을 찍으시는 분들은 무슨 이제 들풀이 있으면 자기가 찍고 다음 사람이 와서 못 찍게 그거를 꺾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적도 있고 다시 찍으러 갔더니 그 꽃이 꺾여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다는 게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나도 찍고 다른 사람도 그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하고 그거를 쑥대밭을 만들고 오시는 분들, 자연을 쑥대밭 만드는 거잖아요. 한 우주, 그 꽃물이 한 우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다는 것은 일종의 죄악입니다. 그런 일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곤충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